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이제 오늘이 녹화하는 날 월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시험 보신 분들도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실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도 뭐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지도사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하나 특징이 있다면, 기출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나온 거뭐 찾아서 뭐 제가 풀이해 놓은 거 암기하고 그럴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왜 보시느냐면 아,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그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뭘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공부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대해야 하나. 그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전체 이제 분야별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크레인이니까 이것은 분류하자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낸 거예요. 냈다고 보셔야 되고,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가급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고, 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낼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지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이 일종의 법이에요. 법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출제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출제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골도 있고, 토목공사, 교량인데 이것도 일종의 토목공사니까 토목공사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에 뭐 거푸집 동발이 존치 기간인데 사실 콘크리트라기보다는 가설공사의 일종이죠. 근데 콘크리트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리고 가설공사하고 해체공사 이렇게 뭐 분야에서 나왔는데, 이제 출제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지 건축 문제, 그리고 터널 이런 문제는 빠졌죠. 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르죠, 현재는. 그죠? 예, 모르지만 대략 예측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이제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기본 좀 백지 여백에도 하겠습니다. 백 여백을 하면 합격 2차 시험은 대부분 응시하시는 분들이 건설업하고 완전 다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1차는 단순 암기로 맞출 수 있어요. 5개에서 고르면 되니까. 근데 2차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보시기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실 때 2차 시험에는 시험을 예를 들어서 뭐 2,000명이 본다. 2,000명이 응시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한 이만큼 30%는 어떻게 되냐면 답안지 작성하는 기준이 안 맞아요. 오류, 이건 30%는 오류. 오류에 의한 탈락. 탈락자가 30%나 되고 또 다른 30%는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답을 쓰긴 썼는데 말도 안 되는 답을 쓴 거고요. 나머지 40%만 그래도 답안지의 작성 요령도 맞고 그다음에 채점하는 기준과도 일치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실제 합격률이 한30% 이상 되잖아요. 30% 되면 대부분 오답을 쓰지 않거나 답안지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거의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단순 암기로 이 많은 내용을 물론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관한 얘기에 대부분 근데 그 많은 규칙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답안, 규칙을 암기한다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디를 읽어봐도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 덕세 설치 기준 다섯 가지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 다섯 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맞고 틀릴 거 없어요, 이건. 그래서 그 따라서 2차 시험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정해진 거 다섯 개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합당한 기준 다섯 개를 써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차 시험 볼 때는 응시하시는 분의 이제 유형이 두 유형인데 하나는 1형. 이거는 제 기본 동영상 강의 있어요. 동영상 강의를 참고를 해서 보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2형은 동영상 강의도 듣지만 특강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특강을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는 안 하고 그냥 특강만 들은 분이 계세요. 네, 자 그러면 합격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제가 뭐 반드시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때 차분히 차례차례 이해를 하신 분은 당연히 합격합니다. 이건 불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유형의 동영상 강의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특강도 다시 참여했어. 그런 사람은 당연히 붙죠. 장담합니다. 무조건 붙습니다, 이건. 대신에 제가 특강을 했는데, 이번 시험에도 특강을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렵다. 외워야 되는 분야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특강을 5회 했었어요, 5회. 23년도 대비에. 5회만 했었는데, 일요일 날. 거기에 프린트 나눠드리는 거 그대로 다 나왔어요. 프린트가 많지도 않아요. 10장밖에 안 돼요. 10장. 10장도 외우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분들은 다 붙었다고 보면 되죠. 24년도도 시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나올 걸 그렇게 잘 알아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당연히 오류도 안 생기고 오답도 안 생기고 40%에 해당되는 인원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합격을 할수 있죠. 비용은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자기가 앞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봤는데 이 정도 비용은 그래도 할 만하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다음에 시험 보신 분들은 한마디로 다 뭐라고 하냐면 아, 시험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덕분에. 이런 말을 대부분 하시죠. 예.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 모여서 뭐 기회가 되면 뭐 이분들의 소감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뭐 오시면 되고 안 오시면 뭐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국소배기장치 덕트 설치 기준 다섯 개인데 물론 규칙에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을 적어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항상 구애받지 마세요. 이건 그다음에 기계 정비 상태 기록표에 점검할사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일이 새는지 뭐 기타 등등 자기 생각나는 대로 쓰면 돼 이것도. 예,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세 가지. 뭐 이건 뭐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뭐좀 유치하지만 세 가지. 그리고 선정할 때 고려사항. 생각나는 쓰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작업전 확인사항. 이거는 제가 표를 만들어, 작업전 준비사항 표가 있습니다, 표. 11개 있는 거. 그 부분을 나눠드려서 이제 특강 오신 분들은 다 붙었고, 특강 안 하신 분들도 강의 내용을 암기 안 하고, 암기 대신에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쉽게 만점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철골공사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검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이것을 철골 자립도 검토 대상 이렇게 외웠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자립도 검토 대상, 이렇게, 다시 써드릴게요. 자립도 검토 대상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이걸 못 쓰죠. 근데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동영상에도 있고 그다음에 특강할 때도 자립도 검토 대상이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다. 외력 및 풍압에 의한 내력 설계 검토 대상 구조물이에요. 예. 그걸 자립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했고 자립도가 이건 뭐지? 이렇게 해서 답을 못 쓰신 분이 많고 그다음에 강제 구조물 비파괴 검사법이에요. 그죠? 방초자침 쓰는 거죠? 근데 다섯 개예요? 그러면 제가 풀이는 달리 해놨지만
방초자침 쓰시고 방사선 투과법, 초음파법, 기타 등등 쓰시고 유광검사 하면 됩니다. 유광검사 하면 강 구조물 뭐 깨지나요? 안 깨지잖아요. 유광검사도 비파괴 검사의 하나예요. 왜? 외관을 살펴보는 시험이니까 하시면 되는 거죠. 종류 다섯 개, 다섯 가지 방법. 그러면 쉽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 투과법이다 그러면 방사선을 투과시켜서 검사하는 방법, 초음파법, 초음파를 투과시켜 통과시켜 검사하는 방법, 자분을 사용해 검사하는 방법 쓰면 되잖아요. 용액을 침투시켜서 검사하는 방법 쓰면 되잖아요. 다섯 가지 방법이니까 그 용어 자체를 다시 길게 쓰면 방법이에요. 특성은 종류 다섯 가지의 특성 다섯 가지. 표면 검사하느냐, 내부에 검사하느냐, 그죠? 예. 검사 비용이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쓰면 돼요, 이건. 가장 많이 하느냐, 가장 드물게 하느냐. 드물게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미세한 결함을 파악하는 방법이냐, 쓰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다섯 가지 다못 쓰고 네개쓴 분들이 많죠. 네 개. 유광검사도 검사 방법이에요. 와류 탐사 몰라도 유광검사 쓰시면 되는 거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그건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교량의 건설 방법인데, 이건 제가 특별하게 그림까지 이제 그리면서 했는데,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틀렸죠. 뭐냐면, 분명히 해놨어요. 경제적 장점, 경제적이죠. 경제적. 경제적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떤 이득이 있나를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안 쓰고 뭐라고 했냐면 교량공사의 특징을 쓰고 계신 거지. 그럼 탈락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경제적 장점이 아니고 교량공사의 특징을 뜨신 분들은 점수 안 나오죠. 분명히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SM은 일반 동발의 공법이니까 동발의 공법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푸집 동발의에 반복 재사용에 의한 경제적 장점이 있다. 그죠? 연속 압출 공법은 어떻게 되냐면 연속으로 압출을 하다 보니까 시공 기간이 단축 때문에 따른 경제적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교각의 거리가 비교적 길게 시공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장점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캔틸레버 공법은 캔틸레버가 주두부에서는 두껍지만 교량 중간으로 갈수록 얇아지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의 부재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교량 공사의 특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제일 한심한 것은 그거죠. 여기엔 특수 압출 장치 또는 여기엔 특수 거푸집 뭐 특수 비계 무슨 특수예요, 그게? 특수 아니에요, 그건. 경제적 장점을 쓰는 거지 특수자를 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탈락을 많이 하셨고, 존치 기간, 제가 말했어요. 존치 기간 자체는 안 물어봅니다, 이건. 왜안 물어보냐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사하는데 시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응? 그죠? 존치 기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까 심지어 이걸 써도 돼요. 이거 뭐랑 같은 거냐면, 치값의 증가 감소 요인하고 같은 문제예요. 여기 뒤에, 뭐뭐뭐 규칙에 준한 그거 없잖아요. 그죠? 예. 콘크리트가 빨리 굳는, 응결 경화가 촉진되느냐, 지연되느냐에 관한 문제니까 그 내용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울까봐 얘는 특강할 때 자료를 제가 나눠드려서 이것만 외우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예. 개구부 방어조치 조치사항, 준수사항. 그 다음에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 그죠? 예. 이건 그야말로 제가 특강 때 많지도 않은 10페이지 나눠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특강을 안 오신 분들도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해체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참 기가 막힌 것이 구조물 해체에서 브레이커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 하면 답을 써요. 근데 대형자 붙으니까 못 써요. 만약에 이걸 소형 했으면 답을 써요, 또. 초대형하면 못 씁니다. 이건 초대형. 초대형하면 아이고 초대형이니까 엄청나네. 못 씁니다. 이거 그냥 이거 지우고 브레이커 사용할 때 준수사항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문제를 보고 과다하게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겁에 질린다든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두려워하면 그 자체를 지우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지우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 쉽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2024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예, 이 정도 수준.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를 보시면서 책 보지 말고 자기 마음껏 재량껏 써보세요. 써본 것을 가지고 뒤에 있는 제 풀이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미하면 맞출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절대로 암기로 이것을 뭐, 통과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23년도 문제에 이제 대한 의견은 뭐 많은 분들이 문제가 꽤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문제가 꽤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암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암기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